안녕하세요. 우티 쇼트의 우찌입니다. 예, 친구입니다. 친구 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밖으로 나온 이유는 우찌 감성 사진 찍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감성 사진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까요? 구도를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장소를 잘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이런 좋은 감성 사진을 찍으려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도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정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추후에도 괜찮은 팁들이 계속 모이게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사진을 잘 찍는 첫 번째 방법, 사진을 무조건 많이 찍어라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하 동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첫 번째로 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사진을 잘 찍지 못한다, 나는 100장을 건져서 몇 장을 건지는 타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고요,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면 무조건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이 친구를 찍을 때도 정면에서 찍어보고요, 왼쪽에 여백 두고 밑에서 위로 찍어보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보고 그냥 찍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내가 이 친구를 찍는데 30장을 찍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집에 와서 보정할 때 보잖아요. 이 사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네 라는 사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카메라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많이 찍어라, 그게 감성 사진을 찍는 방법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성 사진을 찍는 방법 두 번째는 로우로 찍어라 입니다. 왜 로우로 찍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로우로 찍으면 더 좋은 게 이제 보정 작업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맞아요. JPG랑 RAW랑 비교를 했을 때 RAW가 보정 관용도가 높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JPG고 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RAW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속옷 차림이라고 보는 거죠. 네가 RAW가. JPG인 이 친구는 이미 속옷에 적당히 겉옷 정도는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팬티만 입고 있는 거죠. 보정을 하면은 여기서 바지는 내가 초록색으로 입고 위에는 노란색으로 코디를 하겠어, 가볍게 코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JP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옷을 다 입었는데 거기에 바지를 하나 더 입는다든지 거기에 코트를 하나 더 입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정을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70까지 먹힌다면 로우는 120까지 먹혀요. 예를 들어서 로우 파일의 사진에 채도를 제가 70까지 올렸어요. 무난해요. 근데 똑같은 사진이지만 그게 JPG였을 때 70까지 올리면은 색이 조금 망가진다든지,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80, 90, 100까지 가보면은 로우랑 차이가 납니다. 보정 관용도가 그만큼 JPG가 좀 더 낮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정 관용도가 얘가 넓기 때문에 원하는 감성의 사진으로 보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보다 우리 정말 멋진 옷으로 화장도 하고 머리도 꾸미면 예뻐요. 사진도 그것처럼 보정을 하면 더 예뻐질 수 있습니다. 물론 원본이 더 예쁜 사진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저는 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정을 배우시는 것, 그리고 로우로 촬영하는 것이 감성 사진을 찍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찌 감성 사진을 찍는 방법 세 번째는 밝은 조리개 렌즈로 사진을 찍어라 입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조리개가 밝다는 건 아웃포커싱 이 좀 더 잘 돼서 더 감성적인 느낌 연출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은. 그렇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웃포커싱이 들어간 사진을 봤다, 이거는 핸드폰으로 찍었을까 카메라로 찍었을까? 카메라입니다. 거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 모드 이런 걸로 찍으면 인물이 선명하고 뒤에는 날아가는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세히 보면 그 선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나 DSLR을 구매해서 밝은 조리개의 줌 렌즈나 단렌즈 추천을 드리자면 35mm, 50mm, 85mm 거기서도 조리개가 1.8 정도, 그리고 줌렌즈나 망원렌즈에서 조리개가 2.8 혹은 조리개 F4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로 야외로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인물만 선명해지고 흐릿한 사진의 아웃포커싱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카메라를 샀고 친구를 찍어줬고 가족들을 찍어줬어요. 근데 예쁜 사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렌즈, 밝은 조리개의 렌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을 찍을 때 분위기가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사진을 찍어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본 적은 없잖아.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 찍는 거지. 처음 들어요. 이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즐겨보는 사진 유튜버 분 중에 태형 작가님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의 사진 정보들, 영상 정보들, 렌즈 추천, 카메라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옛날부터 봐왔던 팬입니다. 근데 그분 영상 중에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사진을 찍으면 좋은 사진이 나온다. 이런 영상을 본 적 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구도나 뭐 색감이나 좀 잘하면 되지 뭔 노래를 들으면서 찍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우연히 사진을 찍는데 주변이 좀 시끄러웠고 아 그냥 노래나 듣자, 원래 노래 듣는 걸 좋아하니까 분위기 좋은 노래를 틀어놓고 사진을 찍는데 그때 태형 작가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와 이게 정말 달라요. 우찌 재즈나 이런 노래 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배경 자체가 달라져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그렇게 맞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인물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스냅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어폰을 듣지 않으셨다면 물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뭐 도로나 노래 듣다가 막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듣고 한번 해보세요. 180도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태형 작가님한테 배운 거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몰랐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태형 작가님 채널에서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 정보들이 많으니까 구독하셔가지고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찌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감성 사진을 찍는 방법 다섯 번째는 유튜브를 봐라 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라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다 보니까 지식이 좀 필요하고 요즘에 유튜버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거를 시청하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접목을 시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공감하나 보네. 말이 많은 거 보이? 네, 확실히 공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남들이 한 거를 좀 참고도 하고 많이 또 보고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카메라를 유튜브를 보고 배웠습니다. 사진 보정 유튜브를 보고 배웠습니다. 영상 편집 유튜브를 보고 배웠어요. 집에서 컴퓨터 보면서 독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진 영상 관련된 오프라인 수업도 많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수업 듣고 있죠? 네, 저는 일러스트랑 포토샵. 포토샵 일러스트. 어때요? 또 분위기도 형성이 돼 있고. 네, 현장에서 모르는 것도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 같은 사람들은 또 필요로 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세 명이 카메라 유튜브라면 제 스타일 다를 거고요, 이 친구 스타일 다를 거고 이 친구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것도 만약에 야경 사진을 찍는다, 이 사람은 이게 먼저일 수 있고 저는 이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다양한 사람이 카메라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정보를 습득하기 굉장히 쉬운 거죠. 사진도 구도 잘 잡는 방법,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리뷰, 이 사람은 사진 위주의 리뷰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동영상 위주의 리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보는 눈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800D로 시작을 해가지고 입문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많은 유튜버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현재도 배워가고 있고 구독자 분들한테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관심이 있고 꼭 유튜브만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청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주는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해서 연습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감성 사진 찍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사실 정보가 들을 게 더 많습니다. 감성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한 방법은 많으니까 제가 또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카메라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네, 친구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많이 찍어 봐야 되지 않을까. 많이 찍어 봐야 되는 거 1번 했잖아. 너 뭐 했노? 네. 아니, 그 횟수 말고요. 그러니까 그래 많이 찍어 봐라. 1번이 그거 아니었나? 그 뭐고 그 뭐 다양한 도전 정신